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사례를 통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지금까지는 주택을 임대해도 사업자 등록 같은 거안 했는데 이제는 사업자 등록 안 하면 양도세 중과세 한다 하기도 하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하는데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세제 혜택 이런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내년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요. 임대사업자 등록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면 0.2% 임대료 0.2%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내년까지 등록하시면 내년부터 내년은 가산세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는 부과를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취득세가 2021년까지 연장이 됐는데요.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 그다음에 오피스텔을 신축 또는 분양받아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 또는 85%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감면을 해 주는데요. 8년 이상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종전에는 40제곱미터 이하를 2호 이상 임대를 해야 재산세 감면을 해 줬는데 이제는 1호만 임대를 해도 재산세 감면을 해주도록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인 것 같죠. 그다음에 임대소득세를 19년부터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또 등록한 거와 안한 거에 차등을 둬서 감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에 필요 경비율이 70%로 올라갑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50%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고 있고요. 주택임대사업 소득 외에 나머지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된다면 요 필요 경비 외에도 기본 공제를 또 추가로 빼주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4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200만 원밖에 안 빼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세점, 세금을 안 내는 수입 금액의 수준이 달라지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3,333만 원까지 1,333만 원까지가 임대료가 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안 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등록을 안 하면 400만 원 정도밖에 면세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또이 75%까지 최대 감면해 주는 임대소득세 감면이 있는데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1호 이상, 4년 임대할 때는 30%, 8년 임대할 때는 75%까지. 이게 종합과세 선택했을 때만 감면을 해주던 것이 분리과세 선택할 때도 감면을 해주도록 그렇게 바뀌었고요. 3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부분인데요. 85제곱미터 이하 준공공임대 8년 이상 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용적률이 원래는 50%였는데 70%까지 높여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9.13 대책 때문에 달라진 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면적 조건 외에 가액 조건, 수도권 안은 6억 원, 수도권 바깥은 3억 원의 조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의 이하의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하면 6년 때부터 플러스 2%씩 해서 매년 2% 올라가서 10년 이상 되면 1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추가로 해준다는 거, 이건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되는 대상에서 빼주는 배제,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합산해서 빼주는 합산 배제가 되는 게 8년 이상 임대하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중과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9.13 대책 때문에 좀 달라진 것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해서는 8년 등록을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중과 배제하지 않고 합산 배제도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